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자, 사과예요. Lesson for Taste the World. Taste는 무슨 말이야? 맛보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Taste는 맛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맛보지예요. 뭘 맛봐? The world. 세상을 맛봐라 이런 얘기지. 세상을 맛보는 얘기는 가서 뭐 흙을 파먹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치? 세상의 다양한 음식을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우선 Taste라는 말, 맛보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쵸? 또뭐 있지? 보다는 영어로 뭐야? See, 또 보다. Look at까지 붙입니다. 또 보다. 영화 같은 거볼때 뭐였어? TV, 그치? Watch. 이런 게 보다죠. 듣다. 또 하나 뭐 있어? Listen to 있고, 그다음 또 하나? Hear. 듣다 지고 또? 그 다음에 냄새 맡다. smell, 느끼다, feel 이런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그래? 사역 동사 얘기해? 지각 동사라고 얘기해요. 들어봤니? 지각 동사는 어디 지각해갖고 지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각한다, 감각한다 이렇게 감각 동사라고 얘기해요. 감각 느끼는 거. 보면은 시각, 청각, 그치? 그다음에 미각, 미각, 후각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걸다 지각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 갑니까? 무슨 얘긴지? 그래서 지각동사가 영어에서 되게 중요해. 니네 앞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지각동사. 자, 지각동사입니다. 영어에서 지각동사라는 거는, 자, 아까 말했던 보다가 우리가 see, 그다음에 look at, 그다음에 watch, 듣다, hear, listen to, 그다음에 냄새 맡다, smell, 맛보다, taste, 느끼다, feel 이런 종류를 갖다가 지각동사라고 얘기해요. 지각동사는 느끼는 감각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지, 그치? 근데 영어에서 이런 게 있어요. 지각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목적격 보어가 올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목적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 머리라고 했지? 목적격 보어는 뭐야? 얘랑 는이 성립되는 게 보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예를 들어가지고 I am a student 이런 말이 있다 해볼게. 그럼 누가? 누가가 주어야, 그치? 뭐 했어? 다죠. B는 다라고 했지, 동사, 그치? 유리 무슨 일 이해 가? 집중해서 보세요. A student, 학생인데 I랑 a student의 는이 성립이 돼야 한대요. 되죠? 는이 성립되는 거 보어라고 했어. C가 보어야, complement. 뭐랑 는이 성립돼? Subject 주어라는 능성태지. 이거에서 뭐라고 한다?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진호 is handsome 이런 말 있다고 해봐. 누가? 진호가. B는 다죠. handsome. 진호랑 handsome하고 능 성립돼 한대. 되죠. 그러니까 이건 보어인데 뭐랑 능이야? 주어랑 같으니까 주격 보어예요. 이해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반면에 이런 게 있어요. I made 유민 said 누가? 내가 뭐 했어? 만들었어. 뭘? 유민이를 머리 목적을 하겠어. 그치? 자, said라는 거 볼게요. 유민이하고 said하고 는이 성립돼 한대. 유민이가 슬픈 거잖아. 그치? 보어예요. 뭐랑 는이 성립돼? 이거랑 능성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한다?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격 보어가 뭐고 목적격 보어가 뭔지 이해 가한가? 그래서 이 목적격 보어는 뭐라고 능성이 되는 거야? 이해 가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랬을 때 봅시다. 영어에서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딱두 개밖에 없어요. 보어 영어로 컴플리먼트라고 합니다. 컴플리먼트 이건 보어예요. 보어는 능이 성립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보어에 올수 있는 건딱두 개야. 하나는 뭐냐? 명사. 또 하나는 형용사. 이두 개밖에 못 와. 다른 건못 와. 알겠지? 여기 만약에 진호 이즈 뭐 핸섬니 뭐 이런 말 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두 개밖에 못 옵니다. 명사 아니면 형용사 두 개밖에 못 와요. 두개못 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런 게 있어 이제. 자,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진호 made 유민 said 그랬거든요.
누가? 진호가 뭐 했어? 만들었어. 뭘? 유민이를 어떻게? 슬프게. 목적이 뭐예요? 새드가 뭐예요? 형용사죠. 그러니까 보호 자리니까 제대로 왔어 안 왔어? 그 보호 자리는 명사님 형사 모른다 그랬잖아. 그치? 제대로 왔습니다. 이건 오케이야 문장이. 틀리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를 새들리 이렇게 오면 돼야 한대.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눈이 성립되지만은 뭐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 명사 아니면 형사 모른다 그랬잖아. 근데 새들리는 부사죠. 부사 올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어법 문제 되게 많이 나와. 보면은 뜻으로 볼게. 진호는 유민이를 슬프게 만들었다. 슬프게니까 새들리 부사 같잖아, 그치? 아니란 얘기야. 왜냐? 이 자리는 보호 자리니까 보호 자리는 명사나 형사 모을 수 있어요. 이해가지 무슨 얘기인지? 자, 만약에 이 자리에 동사 가고 싶어. 동사 가고 싶으면 동사 쓰면 돼야 돼.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로 바꿔야겠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말 예를 들어 볼게요. 먹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이건 동사지. 근데 이거를 먹기, 먹는, 먹어서, 먹을, 뭐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지 않아? 말을 여러 가지를? 먹은 변해, 안 변해? 절대 안 변하죠. 뒤에 게 바뀌죠. 절대 안 변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어간이라고 합니다. 간자가 뭐 이렇게 근간을 잃는다는 거야. 어간이야. 뒤에 걸 뭐라고 그래? 어미라고 그래. 꼬리미 자 써가지고. 어간은 안 바뀌어요. 어미만 바뀝니다. 먹다는 원래 동사인데, 먹다에 어간에 기를 붙임으로써 먹기가 됐지. 그럼 이게 뜻은 그대로인데 기능은 명사로 바뀌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명사형 어미라고 그래요. 명사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먹다를. 이해가? 먹는은 관형사로 품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관형사형 어미라고 그래. 자, 뒤에 어미가 뭐가 붙냐에 따라 가지고 기능이 변해, 안 변해? 변하죠. 어미를 통해서, 그치?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사를 명사나 형사로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꾸냐? to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ing를 붙이거나 pp로 만들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개념을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I eat 개. 그럼 뭐야? 나는 개를 먹는다지. 동사지. 이땐 동사입니다. 근데 I have something. 나는 뭔가 있어요. To eat. 자, 봅시다. 누가? 나는 뭐해? 가지고 있어.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어? 근데 무언가가 뭐야? 먹을 뭔가지? Something을 꾸며주지. 명사 꾸며주는 거 봐. 형용사지? 그치? Eat는 동사인데 앞에 to를 붙여가지고 형용사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to 부정사의 형용사 등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원래는 it가 동사인데 to를 붙임으로써 형용사 역할을 한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 유리 이해가? 잘 앞에 화면 보면서 들으세요. 형용사 역할을 한 겁니다. 아니면은 자 my hobby is to eat. 누가? 내가야? 내 취미가야? 내 취미는 다야, 뭐야? 먹는 것이지? 는 성립돼야 한대? 되지, 주격 보호해. 내 취미가 먹는 거잖아. 먹는 것이란 명사로 쓰인 거지? 그지, 이건 투부정사의 명사등법이에요. 자, 원래는 동사인데 앞에 to를 붙임으로써 명사나 형사 기능을 했죠? 어? 자, 원래는 동사인데 to를 붙임으로써 명사나 형사 역할을 한 거예요. ing도 마찬가지야. I am eating now 이런 말 있다 해봐. 자, 나는 이 먹다가 먹고 있는으로 바뀌었지? 형용사로 바뀐 거면 ing가 붙음으로써 그래요? ing 붙이니까 명사나 형사를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이런 게 to나 ing를 붙임으로써 동사를 명사나 형사로 쓸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요 자리에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말이 있다가 봐요. I want you to stay. 누가? 내가 뭐 해? 원해. 뭘 원해? 너를 원해. 근데 네가 머무르는 거지? 는 성립돼야 한대. 목적격 보호예요. 그쵸? 근데 보면 stay는 동사지. 근데 이 자리엔 동사 올수 있어 없어? 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사밖에 못 온다겠지. 그러니까 앞에 to를 붙여줬다고. 이해 가니 무슨 얘긴지? 보어를 만들어 주려고.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얘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느냐? 시험에 수능까지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마 기말고사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3학년 내신, 고등학교 1, 2, 3학년 수능 내신에 계속 나오는 거야, 이제. 그게 지금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거야. 교과서를 쓰신 선생님들이 이거 지금 뭐 테이스트라는 말을 썼으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 나중에 이 지각동사를 가르치고 시험에 내려고 딱 맛보기로 보여놓는 거야. 어? 이해 갑니까? 무슨 얘긴지? 자, 지각동사가 오고요. 목적어가 오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명사나 형사밖에 없다겠지. 만약에 동사가 오면 어떻게 한다? to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ing 쓴다 그랬지. 근데 이 지각동사인 경우 동사가 to를 안 쓴다는 얘기야. 이게 예외야. 이게 예외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는 거라고 애들이 많이 틀리 헷갈리니까. 알겠지? 자, 이런 겁니다. I saw 하늘. 자, 골라보세요. To watch. Watch. Watching. 야동. 자, 문법 좀 어법에 맞는 표현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럼 몇 번, 몇 번, 몇 번이야? 자, 누가? 나는 뭐 했어? 봤어. 뭘? 하늘이를 봤는데 하늘이가 뭐 하는 거야? 야동 보는 거잖아. 그치? 눈 성립되죠? 하늘이가 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게 목적격 보호 자리지. 보호 자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명사나 형용사 온다겠지. 근데 watch는 명사야? 형용사야? 동사지. 그러니까 이걸 명사 형사 바꾸려면 to나 ing를 붙인다고 했지. 자, 그러면은 딱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1번하고 3번 같죠? 그런데 so가 뭐예요? 지각 동사지. 그러니까 여기 to가 붙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정답은 2번하고 3번이라고. 이해 가니? 어? 무슨 얘기 이해 가지? 그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ing 형태나 인센티브 형태가 온다는 얘기예요. to가 빠진다.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뭐 때문에? 지각동사 때문에.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고3 때까지 나와요. 토플, 토익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배우는 문법은 다 뻔해. 문법이 10가지잖아, 만약에. 10가지를 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그거 가지고 중2, 중3, 고1, 고2, 고3 계속 나오는 거야. 다만 지문만 길어지고 문장만 길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기초가 탄탄하면은 나중에 응용돼서 나오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비할 때 선생님들하고 공부할 때 보면은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그래 쉬웠지 문제 풀 때는. 근데 막상 시험지 딱 학교 시험지 놓으니까 쉬웠어 어려웠어? 어려웠지. 왜냐? 응용해서 냈잖아. 그치? 바꿔 얘기하면은 왜 어려웠냐면 여러분들이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야. 그걸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나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어가 오늘 뭔지 기억해야 됩니다. 보어는 는이 성립되는 거라고 했죠. 명사나 형사밖에 못 오고요. 주어랑 똑같으면 주격 보어고, 목적어랑 똑같으면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쵸?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명사나 형용사밖에 못 와요. 알겠죠? 자, 테이스트는 무슨 동사다? 지각 동사입니다. 따라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사, 그러니까 to나 ing가 와야 되는데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to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볼게요. 그러니까, taste the world. 세상을 맛보자 이런 얘기예요. Before you read. 읽기 전에, 여러분들 읽기 전에 주의할 거. 화가가 그린 그림 속에서 실제 가족의 모습과 다른 네 군데를 찾아. 이거는 뭐안 해도 될것 같고요. 자, 지금, in this lesson. 자, 이 과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은, 소개. 아이씨, 씨가 잘안 보여. 자, 소재. 세계의 먹음직스러운 길거리 음식. 자, 여러분들 외국 나가서 길거리 음식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길거리 음식. 우리나라의 대표적 길거리 음식은 뭐야? 떡볶이, 길거리 순대, 뭐 이런 거, 그치? 뭐 외국도 가면 길거리 음식들이 있어요. 음식 주문하기. May I take your order? Yes, I will have one hamburger.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may I take
your order. order는 뭐냐면은 주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문, 주문하시겠어요? 이런 얘기야. 메인은 뭐시기 해도 돼요? 뭐 이런 얘기거든. 내가 테이크 해도 돼요? your order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주문하시겠어요? yes, 네. I will have 그랬어요. will have. 여기서 have는 가지다야, 먹다야. 먹다란 뜻 쓰인 거죠? 먹을 거래요. 뭐를 원 햄버거를 먹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격 묻고 답하기. How much is this shirt? 이거 얼마예요? It's $12. 12달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How much 하면은 보통 가격 물어보는 거죠. How much is it?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건 비동사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How much? 자, cost가 뭐야? 비용이 들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말 뭡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 이제 코스트가 무슨 뜻이라고? 비용이 들다야. 그럼 동사야 아니야? 동사야 아니야? 다니까 동사지. 그럼 여기 is 쓰면 다단데? 비동사 같이 못 쓴다고 했지. 일반 동사일 때는 뭐 써야 돼? 의문 만들려면 do나 does나 did. 그치? it니까 뭐 써야 돼? 그치, does가 와야 돼. 그치, 이거는 뒤에 동사가 없으니까 b가 와도 돼요. 그치? 근데 이건 cost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 does가 와야 돼. 시험 문제 냈습니다. 다 틀렸어, 이거 지금. 빨간 책 있지, essential grammar 거기에 나오는 문장이거든? 본적 있는 거 같지? How much does it cost, 뭐, to buy a new dress, 뭐 이런 거, 그치? 시험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내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없을 거 아니야? 있습니다. 그럼 문장의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다 is 써요. 왜냐? How much is it? 다 이걸 외워버렸기 때문에 이거 is를 쓴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뒤에 cost라는 게 있기 때문에 does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런 표현은 함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아주 아이씨, 세세하게 내가 다 얘기해줄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알았지? 응? 어? 니네 학교 선생님의 시각으로라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꼬아낼 것까지 다 설명할 거거든? 어? 완전히 100% 분석해낼 테니까 잘 듣고 동영상 강좌도 또 시청해서 반복해갖고 기말 때는 다 100점 맞자잉? 얼마나 행복하겠냐, 다 100점 맞으면. 야, 채율이. 채율이! 100점 맞으면 행복하겠냐, 안 행복하겠냐? 행복하겠지? 아니야, 선생님 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유리야. 할수 있어. 서영아. 100점 맞으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응? 안 행복할 것 같아? 응, 인지야,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겠어? 행복하겠지? 아이씨, 엄마 콜 한번 납작하게 눌러주자고. 야, 100점만 맞아보면은 무시 못해, 주변에서. 응. 니네 그거 알아? 99점하고 95점하고 차이가 커 보여, 안커 보여? 안 커요. 응. 근데 100점하고 99점하고는 차이가 커 보여, 안커 보여? 엄청 큰 거야. 100은 뭐냐면 퍼펙트예요. 그치? 완벽한 거지? 얘네들은 퍼펙트가 아니라 굿이야. 응. 이거는 큰 차이야. 야, 굿이라도 맞으면 안 되지. 퍼펙트 해야지. 퍼펙트 할수 있게 공부하잖아. 지금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자, listen and talk 봅니다. 자, get ready. 자. What will Paul say? 자, 폴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럽니다. May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습니까? Yes, I'll have a hamburger. 자, 햄버거 하나 주세요. 자, 기억하세요. May I take? 아까 얘기했어요. Your order? 오더가 무슨 뜻이라고 해서? May는 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야. 해도 됩니까? 뭐를요? 내가 take는 얻다, 취하다 이런 얘기지. 당신의 주문을 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문하시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may 한번 배워봅시다. may는, 자, 여러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는 뭐? 허락이에요. 해도 돼요? 해도 돼? 이거야. 두 번째 무슨 뜻이 있어? may 또 무슨 뜻이 있을까? 두 번째는? 추측이야. 뭐뭐일지도 몰라. 세 번째는 기원, 바램 이런 뜻이 있어. 뭐뭐이길 바래.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내신다고 하면은 밑줄 친 메이의 뜻이 나머지 네거 다른 하나는 낼수 있겠냐 없겠냐? 있겠지, 그치? 있겠지, 그치?
자, 이런 거 may I take your order 이런 거는 뭐야? 셋 중에 뭐야? 1번이죠. 이건 어떨까요? You may go home. 뭐야? 너 집에 갈지도 몰라요. 너 집에 가도 돼야. 너 집에 가길 바래요. 아, 너 집에 가도 돼야. 1번이야. You may go home. 뭐 해도 된다고. 집에 가도 돼. 근데 예를 들어서 I may visit my grandparents this weekend 이런 말이 있다고 해볼게. 이건 뭐몇번 같아? 나는 이번 주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방문해도 돼야? 방문할지도 몰라야? 방문하길 바래야. 방문할지도 몰라. 그 2번인 경우네. 그치? 응? I may that you will be happy. 이건 뭐야? 네가 행복하기를 나는 바래. 그치? 이거는 3번이겠지? 기원이겠지? 응. 자, 문맥을 보면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may는 크게 이런 뜻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이때 추측일 때는 may 대신에 뭘 써도 돼요? might를 쓰기도 하죠. 빨간 책에서 아직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might. should 뭐 이런 거안 배웠니? 아직 안 배웠나 보구나. 오케이. 자, may I take your order는 그 주문하실래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ll have는 여기서 무슨 뜻이라고? 먹다란 뜻이라겠죠. 먹다. 먹을게요, 햄버거를. 이런 얘기입니다. 자, A번 주문하신 햄버거는 일단 B번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isten and match. 자, match가 뭐예요, 여기서는? match는 크게 세 가지 뜻. 첫 번째는 성량이란 뜻이죠. 어제 배웠죠? 라이팅 시간에. 두 번째는 경기란 뜻이 있어. 야, 빅매치래. 뭐 이런 거 있지? 응. 세 번째 무슨 뜻이 있어요? 맞추다예요. 이건 몇 번이에요? 듣고 맞춰보란 얘기, 짝대기 맞춰보란 얘기잖아. 그치? 자, 여기 대본이 있네요. Welcome to Amy's restaurant. Amy의 식당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May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어요? 메인은 뭐라고 여기서? 해도 되라는 허락입니다. 그쵸? 주문하시겠어요? 자, 오더도 한번 배워볼까? 자, 오더는요, 첫 번째 무슨 뜻이 있어요? 주문이란 뜻 있죠? 두 번째 무슨 뜻이 있어요? 순서. 세 번째 무슨 뜻이 있어요? 명령. 여기서 무슨 뜻인 거야? 주문.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냐? 그냥 밑줄 친 오더가 나머지 네개 다른 하나는. 낼수 있겠지? 뜻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네. I'll have a hamburger and a coke. 햄버거 하나랑 코카콜라 하나 주세요. 코크는 코카콜라예요. Have는 eat입니다. 그래서 먹다. Anything else? 그 밖에 다른 건요? 이런 얘기입니다. Anything else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세요. 또 다른 건요? No thanks. No thanks는 뭡니까?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That's you? 이런 거야. No thanks. That's all. 전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No thanks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주의, 뭐지? 참고로. Thank you. 이건 뭡니까? 고맙다지. 대답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답. You're welcome. 천만에요. 그쵸? You're welcome. 또? Not at all. 혹은 don't mention it. 혹은 my pleasure. 혹은 뭐 sure. 이런 표현들을 써요. Thank you 대답. 밑줄 친 땡큐의 대답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아는 것은 해서 딱 다섯 개 중에 고르라고 나올 수도 있겠냐 없겠냐. 있겠지? 시험 문제 니네가 선생님이라면 그런 거낼수 있지 않겠어? 응.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만약 선생님이라면 어떤 문제를 내겠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많이 문제를 보다 보면 유형이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똑같아.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게. 그 기준으로 가면 돼요. 자, 두 번째, May I take your order? 자, 주문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Yes, I will have one donut. 도넛 하나 먹을게요. Anything else? A milk, please. 우유 하나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1번에는, 여자애는 뭐예요? 햄버거하고, 지금 1번. 여자애는 뭐 먹는다고 했어? 이게 지금, 여자애, 1번 여자 아니야? 뭐만 하고, 아, 이거, 아, 보이구나? 1번 남자, 1번은 햄버거하고 코크 먹고, 2번은
도넛하고 밀크 먹는다 그랬지, 그쵸? 자, 이게 바로 셀수 없는 명사에 대한 겁니다. 밀크는 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 붙으면 되는데.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여기 붙였지?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점점점 이 구분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밀크 같은 경우는. 자, C번 봅시다. 다음. Choose and talk. 자, 고르고 한 말해 봅시다. 뭐 이런 건데. What will you order? 어떤 걸 주문하시겠습니까? Look at the picture, 그림 above를 보시고 and talk with your partner. 자, 여러분들 주문할 걸 얘기해야 돼요. 뭐, Hi, may I take your order? 그러니까 I will have 뭐 햄버거 먹든지, 뭐 피자 먹든지 여러 개 고를 수 있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anything else에 대한 대답으로는 뭐 하나 주세요, 아니면 no thank you, I dash you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No thanks도 no thanks라고 해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이것도 오케이야. 어? 거절할 때. 자, 그럼 설명을 다 했고요. 그치? 자, 여기 위에 그림에 있는 음식들 한번 배워봅시다. 자, 햄버거 따로 돼. 햄버거. 햄버거. 밀크. 밀크. 피자. 피자. 코크. 코크.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도넛. 도넛. Salad, salad, spaghetti. 강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Spaghetti, spaghetti, sandwich, sandwich. 음식에 대해서 배웠죠. 자, 참고로 이게 햄버거 보면은 햄버거 있잖아, 그치? 이 고기 햄버거 고기 영어로 뭐라 그래? 패티라고 하죠, 패티, 그치? 패리라고 하고 이 빵은 뭐라 그래? 번이라고 한다, 번. 번이라면 들어봤어? 빵에서 번이 이제 햄버거 위에 있는 빵은 번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파고들기. 그냥 파고들어보자. Get ready. 폴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지, 이거는. 자, 이건 넘어가 볼게요. May I take your order? 그러면 주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뭐라고 그래? I will have. Yes, I will have. 뭐 시기 하면 되겠지? 네, 뭐 시기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치? 혹은 I will order. 자, 주문할게요죠? 괜찮죠? I want, 나 이걸 원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죠? I want to, 너 주문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다. I will have 혹은 I want, 뭘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I will order, 나 주문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쵸? 이거는 어떤 거와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쓰면 되고, 음식 주문받을 때, May I take your order는요? 비슷한 걸로, Can I take your order? 혹은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뭐 주문하시겠어요?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 같은 뜻이에요. 비슷하다 보면 돼. 자, Would like는 무슨 뜻이에요? Would like는 want랑 똑같아. 그러니까 What would you like는 What do you want랑 똑같아요. 뭘 주문하고 싶니? 유리야! 화면 보라니까. 집중! 집중!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얼마큼 집중하느냐, 순간에. 집중. 힘들어도 집중. 자, 주문하고 뭘 주문하고 싶니? 자, 이건 뭐예요? Be ready to는 무슨 뜻이죠? Be ready to 하면은 뭐뭐 할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야.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다 비슷한 표현이겠지, 그치? 자, May I take your order? Can I take your order?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Are you ready to order? 다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May I take your order가 딱 밑줄 쳐져 있고 밑줄친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모두 찾아 고르시오. 나올 수 있겠냐 없겠냐. 그리고 이런 거 뭐,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나오고, What is the food like? 뭐 중간에 이런 거, 우리 중간에 나왔던 거 집어넣어놓고 할수 있겠냐 없겠냐. 내가 선생님이면 그렇게 낼수 있을 것 같아. 표현들 알아두십시오, 반드시. 자, Listen and Match 이거에서 May I take your order는 대답으로 햄버거, 코크여든 도넛과 밀크 주문했다. 그래서 주문할 때 I will have 혹은 I'd like to have, would like는 아까 want랑 똑같다겠지?
I want to order, I want to have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식 이름만 얘기해도 됩니다. 그쵸? 자, Welcome to Amy's Restaurant. Welcome은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죠? Welcome to 머시기. 그러면은 머시기 온걸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May I take your order는 May, 뭐, May I는 뭐뭐 해도 돼요. 이런 뜻입니다. 조동사 May는 허락, 허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Take an order는 주문을 받다는 뜻이고요. Anything else는 그 밖에 이런 얘기야. Do you want anything else를 간단히 줄여 쓴 것으로 추가 주문 여부를 묻는다. 그 밖에 다른 거 원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No thanks. 이거는 괜찮습니다. 사양하는 겁니다. 거절할 때. Would you like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꿔요? Do you want죠? 아까 would like는 want라고 했잖아. Some more pizza? 피자를 더 원합니까? 이런 얘기죠. No thanks. Thank you. I'm full. I'm full은 뭐예요? 배부르단 얘기야. 그치? I'm full. 배부르단 얘기야. 자, anything. 무엇, 아무것이라는 의미로 어떤 존재하는지를 물을 때 의문문 조건문 사용할 수 있다. 뭐, anything, 뭔가 이런 뜻이고요. 이건 됐고. 그다음에 choose and talk.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주문할 건가요? 그림 짝을 한다. 자, 이거는 우리 쭉 했던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퀴즈 한번 보자, 밑에. 학교에서 이 앞부분 수업 자세하게 해주시니? 자세 안 해주시니? 자세하게 해주시니? 반드시 이 앞부분 표현해서 시험 문제는 두세 개씩은 나왔고. 뭐? 교과서 B의 대화를 읽고 내용에 일치하면 T, 일치하자면 F를 쓰시고 듣기평가 형식이지, 그치? The boy ordered. 꼬맹이, 남자애는 주문했대요. 유리야! 몸 베베 꼬지 말고. Food, 음식을 from the hotdog salad, 아, hotdog stand. 핫도그 스탠드에서 음식을 주문했어? 아니지. 햄버거지. F입니다. First. 그쵸? First 하나. 그 다음에 The boy ordered a drink. 음료 주문했어? 뭐 주문했어? 코크 주문했잖아. The girl ordered two donuts. 도넛 두개 주문했어? First. 뭐 주문했어? 하나 주문했죠. 우리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단어 쓰 주문하시겠어? May I? Take your order. 자, 다른 표현으로 어떤 거 있다고 했어? Can I? Take your order. 그치? May 대신 can 쓴다. 그치? Can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 또는 뭐 원하세요? What do you want? 혹은 뭘 원하세요? 혹은 What do you want? 뭘 주문하기 원하세요? Do you want to order? 그치? 뭘 주문하시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Want 대신에 뭐 쓴다고 했어? 아까 또 Would you like? 그치? 그러니까 What would you like? What would you like? 그치? To order는 뒤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뭘 원하십니까? 이런 말쓸수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또뭐 있었어? Are you ready? 준비가 됐습니까? To order. 주문하실 준비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도 있다겠죠?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다른 것은 anything, 뭐, 뒤에 뭐부터? else, 그때 anything else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선수들이 무슨 야구든 축구든 배구든 뭐든지 간에 딱 해서 우승하면은 막 되게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고 팔짝팔짝 뛰고 막 헹가르치고 막 되게 좋아하잖아. 왜 좋아할 것 같아? 이겨서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목표를 이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래. 그동안 고생했는데 그거에 보람을 느껴서 먹고 싶은 거 참고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쭈그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해냈어. 그 성취감. 그래서 되게 기쁜 거야. 그리고 진 팀은 울지. 왜 울어? 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억울하고 아쉽고 이런 거야. 전제 조건이 뭐야? 다 열심히 했다라는 게 있거든. 참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힘들지? 주말에 나오고 왜 한숨이 어우는 씨. 야, 나는 쉽겠냐? 나와서 주말에. 자, get ready. 진지하게 공부합시다. 자, 준비합시다. How much is the cap? 모자 얼마예요? It's 10,000 won. 아니, 1,000 won 1,000원입니다인데. 자, 우리 가격 물어보는 거 뭐라고 했어요? How much?
Is it? 혹은 How much does it cost? 이두 가지 표현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나오기 쉽습니다. 이거 빈칸 채워놓기. 자, 두 번째 listen and write 써보세요. How much are the following things? 이런 것들 얼마냐는 얘긴데, 자, excuse me, 실례합니다. How much is this notebook? 이 공책 얼마죠? It's 1,000 won, 1,000원이요. What about this pen? 자, 이 펜은요, what 대신에 how를 써도 됩니다. How about this pen? 얼마예요? It's 2,000 won, 2,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00원, 2,000원, 이거는 5,000원 그랬네. How much is this album? 자, 밑좀 내려볼게. 아이씨, 또 멈췄다. 씨. 컴퓨터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뭐가 안 돼, 씨. 얘들아,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면 하기 싫은 거야, 어? 갈증나? 다리 저려? 하기 싫어, 하기 싫으니까 갈증도 느끼고, 하기 싫어, 하기 싫으니까 다리도 아픈 거야. 자, 쉬는 시간 줄게. 좀, 아, 좀 있으면 끝나, 니네 10시 반에 왔지? 요 페이지까지 내가 쉬는 시간 줄게. How much is this album? 얼마야? It's 5,000 원, 5,000 원. I will take it. Take는 사겠다는 얘기, 가져가겠다는 얘기지? 가져가겠다니까 뭐야? 사겠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다. 보면, I will take it. I will buy it. 같은 말이지, 그치? 살게요. 아까 우리 음식 먹을 때도, I will have 뭐라 그랬잖아, 그치? 그렇지? 이것도 I will eat도 같이, I will take 써도 돼요. I will take. 뭐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합니다. Here you are. 너한테 건데, here you are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look at talk. What do you want to buy? 뭘 사고 싶어요? And how much is it? 얼마예요? Talk with the partner. 자, excuse me, how much is this shirt? 얼마입니까? It's $12. I will take it. 사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로 나오기 되게 좋아요. 딱딱딱 해놓고 문장 쓰라고 나오라고 할수 있겠냐, 없겠냐. 서술형 배점 큰거 이번에 느꼈지? 자, excuse me, 이거 할게요. How much is this cap? It's $8. I will take it. 사겠습니다. Excuse me, how much is this doll? $10. I will take it. Excuse me, how much is this sweater? Excuse me, how much is this backpack? 그치.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보면은 달러가 복수일 때는 뒤에 S가 붙죠? 1달러는 $1야. 복수가 안 붙어요. 근데 2달러부터는 $2, S가 붙겠지, 그치? 복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내려보면은 자, 됐어. 그냥 파란 채로 하면 돼. 자, 거기 가서 A 그림 보고 질문해. How much items are there? 아이템이 뭐예요? 항목이죠? 품목이죠? How many items are there? 그러니까 몇 개의 품목이? 아까 문장으로 만들어봤죠? 완벽한 문장으로. There are four items. 그치? 교과서 A 그림 보고 질문이 영어로 대답해보래요. How much is this doll? It's $1. 그치? 응?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원. 자, 어휘. Cap the cap. 따라해보세요. Cap. 모자입니다. 모자. 이런 모자 캡이에요. 그치? 맞잖아. 이런 모자 캡이야. 이런 모자는 뭐야? Hat. A hat. 그 다음에 notebook.
notebook. 공책이에요, 공책. 참고로 노트는 공책이 아니고 이거는 메모란 뜻이야, 메모. 노트북해야 공책이다. Then 그러면 이런 얘기고 doll 인형, sweater 스웨터, backpack이 배낭이에요, 배낭. backpack. bag이 등이죠? 등에 팩 짐꾸러기니까 배낭입니다. 알겠죠? 자, 15분만 쉬었다 갑시다. 갈증 나면 물 마셔. 와서 이제. 네. 컵에다 거기 검정색 컵 있죠? 엎어놓은 거? 그게 안쓴 컵이니까.